취업? 자격? 안녕.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하긴, 우린 울산기술공업학교의 자랑스런 하이파이브잖아. 그런 의미로 우리도 하이파이브? 그래. 4차 산업시대. 난 4차 산업시대 변화에 맞는 교육을 받기 위해 오늘도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에 간다. 융복한 산업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왜 다들 달리지? 지갑이다! 아슬아슬 늦지 않아서 다행이었고, 무엇보다 앞선 교육을 받을 수 있어 더더욱 다행이다. 그런데 교실엔 아무도 없었고, 지금 당장 실습실로 가야만 했고, 실습복으로 변신! 실습이지만 한 치의 오차 없이 완성하겠다 다짐했고, 압력 용기를 만들기 시작했고, 배운 대로 하니 짜잔! 완성품 하나를 뚝딱 만들었고. 그런데 누가 날 불렀고? 왜 불렀지? 뭐지, 분위기? 알고 보니 설계도가 바뀌었고, 둘러보니 내 설계도는 안 보였고. 아, 설계도부터 그려야 했고, 제대로 배웠던 만큼 생각대로 그려져 재미있었고, 내가 너무 잘해서 선생님이 놀란 것 같았고. 그러고 보니 우리만 수업이 아니었고, 내가 공간정보과 수업에 잘못 들어왔다는 걸 알아챘고, 그래서 자리를 피했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는데 창밖으로 비행물체가 보였고, 알고 보니 공간정보과 수업 중이었고, 가까이 가서 구경을 했는데 나도 하고 싶어서 계속 졸랐고, 아주 잠깐 조정하게 됐고, 신기하면서도 재밌었고. 그런데 선배가 조정기를 뺐더니, 드론은 장난감이 아니야 라고 했고, 정확한 지점에 착륙시킨 걸 보고 박수가 절로 나왔고, 저 선배는 뭔가를 적고 있었고, 아, 알고 보니 측량 중이었고, 이미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실력파들이었고, 훌륭한 선배들을 보니 나도 동기부여가 팍팍 됐다. 그런데 교실을 가다가 뭔가를 발견했고, 말로만 듣던 3D 프린터를 받고, 무엇을 만드는지 궁금해 더 지켜볼 뿐이고. 우와! 감탄만 하다 보니 벌써 3D 모형이 완성되었고, 조립을 하고 있는 선배가 멋져 보였고, 훔쳐보다가 들켰고, 그래서 가던 길을 계속 갔고, 교실로 돌아왔더니 또 실습실 수업이었고. 오늘은 시퀀스 제형 회로 만들기를 할 거예요. 설계도 보고 잘 따라해 보아요. 알겠죠? 라고 했고, 집중을 하니 손쉽게 만들 수 있었고, 바로 옆엔 헤매고 있는 친구가 있었고, 자세히 보니 설계도가 난장판이었고. 이 설계도로는 아무것도 못하지. 기다려봐. 라고 했고, 컴퓨터 앞에서 설계도를 만들어보지만 쉽지가 않았고, 마침 산업경영과 친구가 보여서 도움을 요청했고, 친구는 마법같이 설계도를 그려냈다. 실력이 대단하구만. 방과 후에는 자격증 수업이 있다. 그래서 미래 준비를 더욱 탄탄하게 할 수 있었고, 뒤돌아보니 이제는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인물이 되어 있었다. 이 모든 건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에서부터 시작되었다.